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96쪽 세로 선에 맞추어 글자 바르게 쓰기를 하겠습니다. 가마, 나라, 다리, 바다, 씨앗, 예절, 태양, 달력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의 기억은 1번, 3번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세로 획을 길게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맞자미엄 1번, 3번에 반반 나누어 적고 세로 획을 길게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나라 니어는 1번, 3번, 4번에 빛이 올라갑니다. 세로 획을 길게 긋고 가운데 점을 찍고 라는 1번, 3번, 4번에 빛이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리얼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다리, 디귿은 1번, 3번, 4번 쪽으로 빛이 올라갑니다.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리얼 1번, 3번, 4번에 빛이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세로 획을 길게 긋습니다. 그 다음 바다 비읍은 1번, 3번에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세로 획을 길게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닫자 1번, 3번, 4번에 빛이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씨앗 적어보겠습니다. 쌍시옷 두 번째 시옷은 첫 번째 시옷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세로 획을 길게 적습니다. 앗자는 1번 모서리에 동그랗게 이형을 적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습니다. 시옷은 3, 4번에 적습니다. 예절 이형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고요. 2번에 하나, 4번에 하나 점을 찍고 짧게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절자 지읒 1번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리얼을 간격에 유의하며 적어줍니다. 예절 그 다음 태양 티엇은 1번, 3번, 4번에 빛이 올라가는 티엇입니다. 짧게 길게 세로 획을 그어줍니다. 양자 이형은 1번 모서리에 동그랗게 적어주고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습니다. 3, 4번에 걸쳐서 이형을 동그랗게 적어줍니다. 이형 두 개는 크기가 비슷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달력 디귿은 1번, 2번 쪽으로 빛이 올라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리얼은 간격에 유의하면서 적어주면 됩니다. 달력 리얼은 1번, 2번 쪽으로 빛이 올라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기억을 적어줍니다. 달력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96쪽 세로선에 맞추어 글자 바르게 쓰기를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